나 아이패드 미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건 큰 거예요. 더. 오빠는 왜 큰 거예요? 왜 이렇게 무겁냐? 소중대가 있는데. 뚜껑 빼봐요. 내가 방금 현대백화점에 가가지고 들어봤던 건 이것도 훨씬 가벼웠는데. 아니, 그거 껍데기가. 모니터가 있잖아요. 네, 모니터랜드 그. 껍데기. 자판. 아, 너 뒤에도 이걸 해놨구나. 뒤에 뭐 하러 해놨니? 아니, 오빠 이거 열어봐봐. 열어봐봐. 그러니까 알아. 근데 이거 뒤에 왜 해놨니? 간지. 간지? 아니 뒤는 애플은 무조건 생이 간지지. 보호. 이걸 보호한다고 뒤를. 네. 뒤에 뭐가 있다고 갖고. 근데 작가님 표정 왜 아씨 또 시작해. 왜 이런 얼굴이야? 왜 이래요? 아 내가 언제 그랬어요? 왜 뭐하며요 진짜. 순간적으로 1초. 안 켜지잖아요. 안 켜지니? 안 켜진다고요? 아 다시 그. 난 애플이 만든 그 순정품 중에 이 실리콘 케이스가 제일 별로야. 봤어요. 저는 이게,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안 보여서? 아니 생으로 쓰라고. 이 디자인이 안 보여서요? 그러니까 애플은 생인데 지금 이 실리콘 케이스가 근데 이게 떨어뜨렸을 때 상할까봐 그런 거. 그래. 이거 잘 안 떨어뜨려요? 아니 오빠 봐. 아이구나. 키스해줘. 어 이거 뭐야? 안절부절. 왜 그래? 안절부절. 이거 그냥 들고 다녀서 나중에 팔 거야? 이거? 할 수도 있죠. 오빠한테. 저 케이스 없이 다녔다가 다 긁혔어요. 이게. 나 12인치 안 사. 됐네? 아, 난 방송 적용해야지만 틀어준 줄 알았는데 됐네? 이거 방송 하고 있는 거야? 네. 뭐요 이게? 아니, 하고 있는 거 왜요? 아, 그래요? 아니, 전 이렇게 가려져 있길래 아, 시작을 안 누른 줄 알았죠? 이게... 아이, 큰일 날 뻔했네. 이상한 안 하셨죠? 네? 이상한 나도 큰일 날 뻔했어. 아까 켰잖아. 네, 아까 켰는데. 스스럼 없이 여기로 왔는데, 그죠? 아니 왜 조금만 더 쓰면 암호가 P냐? PPPPPP 6번 이거 공개적으로 말해도 돼요? 암호? 아 상관없어요 뭐 누가 왜 여기 해킹해? 이렇게 들으니까 무겁네 아까 백화점에서 들어본 건 가벼웠는데 어딨지? 어려워 이건가? 아 이거 충전 어떡하죠? 그선 주세요. 아, 여러분 아이패드 프로 쓰시는 분 계세요? 최순실 태블릿은 삼성 겁니다. 이거 깨지신 거예요? 계속 깨져서 못 바꾸겠어요. 자꾸 바꿀 때쯤 되면 또 떨어뜨리고요. 아 그냥 아예 못 바꾸 못 하겠어요. 이거. 어쨌든 애플이 만든 순정품 중에 이 회색 계열들이 최악이야. 내가 보기엔. 네. 하와이 민트 사왔어요. 근데 오빠 뒤에 기스나무 아, 이게 좋네요. 기스나무는 어차피 기념이... 내가 만든 기스잖아. 취향입니다. 좀 그렇긴 한데 기스나무 기스라는 게... 것은 세월이야, 세월.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 자체가 역사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알로하 느낌 팍팍 나지. 아 근데 화면은 확실히 이게 아, 넓구나. 허위 이거 사야 돼. 보이상 그거랑 초콜릿. 저도 허위감 이거 사야겠어요. 기념품으로. 근데 오빠 그거 있어야 되겠죠? 너 근데 이거 외국에서 샀니? 네. 왜 한글이 없어? 어? 다 없는 거 아니에요? 키보드는 원래 한글이 없나? 이거는? 맥북은 한글이 있는데. 그건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 현대백화점에서 샀어요. 현대에서 샀는데 그래? 우와. 몰랐네. 아니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별로 안 됐어요. 와 저희 것도 있어. 너무 부담스러운데? 다 버리는 것만 사오셨네요. 다시 다음에 사오지 마세요. 아 이거 지금 받은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아 저 진짜 안 사오는데. 아 저 때문에? 예. 네. 아 저번에 이거 안 나왔는데 저번에 저 할 때 이거 안 나왔는데 그 뭐지? 모자랑 소영이 장갑 사오셨잖아요. 이거 키보드가 이게 네, 버전이 이 끝이야? 새로 또 나오지 않았나? 글쎄요. 저 나왔을 때 바로 샀는데 키감이... 저도 이거요. 그쵸? 이거요? 키감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는 얇아서 어쩔 수 없어요. 더 키감 느끼고 싶으면 두껍고 더 불편한 걸 가지고 있어요. 아까 백화점에서는 그래도 그 왜냐면 이게 삼성 노트북 보면 너무 얇아지면 키보드가 마치 바닥 치는 것처럼 손이 좀 아프거나 이렇게 쫀득쫀득한 느낌이 덜하거든요. 근데 애플 그 맥북은 그 거기다가 뭐 이렇게 약간 물리적으로 키감을 추가해서 톡톡거리게 톡톡 터지는 느낌 나겠어.
아, 나는 그 느낌 괜찮은데? 별로예요? 그래? 괜찮지 않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 불편한 거 없는데. 뭐, 오래 하면 모르겠는데, 오래 치세요? 네? 많이 치세요? 오래 치세요? 많이 치세요? 뭐. 아니, 엄마, 근데 이게 자판을. 자판이라는 거는. 할 게 없어요. 한 줄을 쓰더라도 만족스럽게 써야 돼. 정말. 어, 우리가 참참못으로 쳐. 어, 정말. 아, 그 자료 조사하실 때. 그쵸. 아. 축구 준비하거나 이럴 때. 그럼 많이 하시겠죠. 아니, 내가 이거 해보니까 쓸 일이 거의 없던데. 이거? 어, 자판이. 이건 많이 쓰니? 그건 엄청 많이 쓰죠, 나는. 그거 줘봐. 펜? 아, 저는 펜. 너, 그 굿노트 있어, 여기? 네? 굿노트. 너는 그림만 그리는 거야 이걸로? 네, 그림만. 아니, 작가님은 그 뭐야 이걸로 저걸 안 하고 노트북으로 돼. 하니까 그렇죠. 아니 요즘에 그 뭐야 대학생들은 진짜 노트북보다 이걸 더 갖고 다니더라고. 충전에 조금 아이패드를. 예, 네, 왜냐면 그 거의 다 대체가 돼요. 필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그 필기도 해두고. 그럼 키보드만 사세요. 좀 편한 걸. 키보드가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플 거 말고 오빠 그냥 아니 이게 연결해 가지고 네. 이렇게 키보드 이렇게 접어 블루투스로 블루투스로 그냥 어. 근데 그게 되게 거추장스럽고 이게 안 제일 간지. 편한 거 이게 간지 이게 왜냐면 얇아서 간지가 안 나서 저는 사실 아 간지와 간지와 이거를 오빠, 다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간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키감이 안 좋다고 하시니까 간지는 오케이. 근데 키감이 안 키감과 아니, 간지가 다 이게 간지가 아니, 키감도 별로고 이 애플이 간지. 만든 순정품들 중에 이 쥐색 계열 있거든요. 네. 저 실리콘 케이스랑 네. 배터리 있지 가장 추악한 걸로 각광받았던 거. 도대체 뭘 사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 아이패드를 사고 싶은데. 아이패드 지금 왜 안 돼? 근데 아, 찾아보면 좀... 벨킨 뭐 그런 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벨킨이 만든 거 아닌가? 이건가? 이거 한번 이거 잠깐 이거 어떻게 써요? 필기 어플이 근데 굿노트가 제일 그거라는데 넌 안 쓰는구나. 뭐야? 굿노트가 필기 어플로 제일 그거래. 이거다. 뭐 진짜 필기감 좋다. 근데 이게 필기를 하면은 인식을 해서 활자로 바꿔줘. 그 폰트로. 안 해봤지. 안 그러면 여기다 할 이유가. 그거 된다고 하던데. 와 근데 진짜 필기감 대박이네. 이거 쓰는 느낌은 진짜 좋아. 두껍게 해봐야지. 오 연필. 이 싹 했을 때 이 흐려지는 이 부분 봐봐. 처음 봤어. 내 건데 처음 봤어. 자는 왜 있는 거지? 자를 딱 대고 반듯한 선을 그으려고. 아 정말요? 네. 오. 이것도 이렇게 끌려 이렇게 움직여서 자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아. 이거 갖고 노는 재미네 완전히.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래요? 아 지금 10.5인치를 살까 말까. 이건 너무 커요. 이게 몇 인치야? 이게 12인치. 네. 크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날걸요? 큰 거랑? 그 큰 거 대비해서. 근데 진짜 키보드는 잡스였으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 진짜 잡스. 잡스. 와 근데 필기는 진짜. 와. 애플은 아이튠 거그를 통해가지고 파일을 하는 것부터가 진입장벽. 아이튠즈로 파일 옮겨야 하잖아요. 동영상이나. 그건 최악이죠. 그걸 왜 고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고집. 그런 건 좀 별론데 이건 뭐지? 에어드롭. 이런 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아이튠즈도 미국에서 하면 되게 편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계속 이 애플 제품을 계속 써왔으면 익숙해서 괜찮은데 저도 안 익숙했는데 저도 다른 건 다 IBM 뭐 안드로이드 뭐 이렇게 하는데 휴대폰만 읽으니까 네. 다 맞아. 처음 생소한 거라서 그냥 저도, 안 쓰게 되고 막 저도 앱 등인데도 진짜 불편. 아 배턴 중년단님이 아이튠즈는 정말 혐오스러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읽고 있어? 네? 아니, 눈에 보여서.
두께 조절은 안 돼. 강렬한 단어가 있더라고. 사시죠, 그냥. 네? 하나 사시죠. 하나 사요. 하나 사세요. 한 10인치로다가 은색으로 깔끔하게 클래식하게 은색 뒤에. 이것도 은색 아니에요? 이건 좀 검은색이야. 은색 아니에요? 이거 저는 이 스페이스 그레이밖에 안 사요. 아니 이거 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야 이거. 스페이스 그레이.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는 아니야. 그러니까 실버가 완전 처음 거. 실버는 아. 앞에 하얘. 클래식. 스페이스 그레이만 앞에가 까매. 나도 까만 거밖에 안 써. 나도. 근데 그 아이패드 미니는 하얀 걸 하나 샀는데 확실히 필기가 안 되니까. 근데 오빠 제가 장담 하나 해라. 근데 오빠 그거 절대 안 써. 왜? 필수도 안 써. 필기 절대 안 할 거. 아니 태블릿이 태블릿 PC가 처음에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이제 막 와 대박이다 막 이러다가 확 꺾였어. 왜냐면 별로 안 쓰거든 사람들이. 폰이 또 크니까. 그쵸. 그러다가 대학생들이 진짜 태블릿 요즘 많이 쓴대. 필기를 다 이걸로 하니까. 작가님 수고하셨어요. 하와이에서.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딴 건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어글리하다. 어글리. 근데 오빠 그게 최선이 제일 심플한 거예요. 최선은 아닌 것 같아. 진짜 뭘 사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그게 최선이야. 평탄화가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잖아. 아, 이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진짜. 아니 그리고 이게 최선이라면 키보드도 빠졌어야 돼. 아, 이것도 말을 해요, 제가. 이것도 빠졌는데 이건 붙어 있잖아, 그지? 뭐 사는 보자고. 얼마나 심플하고. 본인이 싫다고 하시는데. 오빠 진짜 미안한데 하니까. 저거 껍데기 좀 껴주시면 돼요. 지금 계속 안절부절 지금 껍데기 지금 뜯어가지고 지금 막 뭐 긁힐까봐 작가님 지금 안절부절 하고 있어요. 원래는 요 상태로 있어야 된다. 껍데기 다 씌워가지고. 어글리해요? 네. 너무 어글리해. 아니 이거 너무 내 거 앞에다 두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쓰는 사람 뭐가 돼? 아 나도 사긴 살 건데 그게 최선이라는 게 아쉽다. 이거 챙겨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내가 왜냐면 다른 거 더 딴 거 찾아보다가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이거 같이 9 아, 8 7 6 5, 4, 3, 2, 1. 웹툰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세요. 잠시만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실행고. 네. 네. 그리기 시작했으면 누구요? 그건 더 이상 습작이 아닙니다. 아, 잠시 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완결을 내세요. 첫 번째는 시작하는 거. 두 번째는 끝내는 거. 팔자 좋은 소리. 그냥 그려서 되면 뭐 다 하죠.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3월 17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페퍼톤즈의 Ready, Get, Set, Go 들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웹툰 작가 지망생들에게 건네는 주호민 작가의 조언이었습니다. 아, 대도서관 잡쇼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아무 준비 없이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일단 시작하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이거 웹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해보고 예, 어떤 부분이 막히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한 다음에 문의하는 게 더 빨리 와닿지 않나. 예, 왜냐면 개론부터 듣고 실습을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힘든 것 같고 특히 이제 웹툰 같이 이렇게 그림은 일단 그려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이말년 작가는 한가한 소리인 것 같다고 하셨고 부러운 재능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오프닝에서 주옥 같은 조언을 해준 주호민 작가의 친구 모범 납세자 이말년 씨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결은 못해도 모범 납세자답게 착실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한 줄 고민 보내실 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저희가 일정을 띄워놓을 테니까 그거 보시고 네, 맞춰서 들어오세요. 네. 대개 근데 베텐 생록방은
대개 한 80% 정도가 월, 화, 목 한 저녁 7시 반 혹은 8시 반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방까지 쭉 이어보는 그런 패턴인 거죠. 이제 거의 뭐 삶의 일부로 베텐을 흡수하신 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은데 감축드립니다. 자, 광고 듣고 보겠습니다. 배성재 테는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알볼로 FNC, 난민구닷컴, AJ 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라온건설, 미래셋 대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 원할머니 보쌈과 함께합니다. 홍보하는 거 보니 많이 떨어졌구나. 저희 오랜만에 오셨나 보네요. 저희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미국물 먹고 돌아온 남자 만화가 이말년 씨여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베텐 녹음을 해놓고 하와이에 다녀오셨다. 네. 4박 6일로 다녀왔습니다. 하와이에서 산 옷을 지금 입고 오신 건가요? 네. 거기 사왔어요. 거기 그 쇼핑몰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그 할인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저 쇼핑 안 좋아하지만 몇 개 집어왔습니다. 네. 저도 그 본섬 얘기하시는 거죠? 몰라요. 사실은. 본섬. 몰라요.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 곳. 그냥 공항 내려서 그 가는 거기가 본섬. 그래요? 예. 본섬에 갔다. 그쪽에 왔습니다. 아울렛 가신 거죠? 예. 본섬의 예. 아울렛. 저도 거기 좋아합니다. 거기 싸요. 네, 싸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예. 오아후, 그죠? 오아후? 오아후. 본섬을 오아후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아후 같은. 아, 동묘 갔다 온 거 아니냐고. 패션을 보면서. 동묘입니까? 아니, 아니요. 오아후? 어디요? 예. 오아후. 거기 갔다 왔습니다. 본섬 네. 갔다 왔습니다. 아, 옷이 파란색 초콜릿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러고 보니까 하와이안 스타일은 아니고, 이 옷은 네. 약간 그, 자카르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입으신,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많이 입으시는 스타일 아닙니까? 제가 그 좀 비슷한가 봐요. 그 취향이. 그, 인도네시아 그쪽 분들하고. 아, 리키 마티노 다니냐고 하신 분 있고요. 아, G20 끝나면 정상들이 네. 보통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네. 아, 이런 셔츠를 같이 입죠. 전 세계의 정상. 아, 알겠어요. 예. 어떤 느낌이지. 네. 그렇죠.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각오하시죠. 3주 연속 하와이 에피소드 나갑니다. 네. 하와이 에피소드 아니요.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실수를 한 게 그 리빙 포인트 생각할 때 하와이 얘기를 한 줄 알았어요. 그 여수 얘기를 하와이인 줄 알고 착각해 가지고 두 개를 이미 짜놔가지고 부랴부랴 하나만 했어요. 아, 그거 안 그랬으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세 개 다 한 네. 건데. 채팅창도 고작 3주야 뭐 하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는데 1주분이다. 아, 20개도 할 수 있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여수 하와이냐고 하신 분 있고 무국 하와이 예 넘어가죠. 자, 이번 주부터는 이말년 리미티드 에디션 티셔츠 소진을 위한 스페셜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합니다. 귀한 티셔츠를 아무데나 막 뿌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안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립을 좀 지켜주실 수 없나요? 어떤? 그 웃음을 좀 참는다거나. 저 참지 않았나요? 아, 새 나오셨잖아요. 아, 그래? 예. 죄송합니다. 아, 채팅창에 아직도 다 처분 못함? 이러셨고. 안 사요. 네. 악성 재고 처리라고. 유즈드 상품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 주세요. 동생 주게. 라고 하신 분인데. 동생은 괜찮습니까? 참고로 피 같은 제 돈 50만 원이 나갔어요. 제작하는데. 네. 그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웹툰 2018 이말년 시리즈 단짠 모니터. 네, 목요일 토요일마다 그 네이땡에 업로드되는 2018 이말년 시리즈를 보시고 후기를 남겨주십시오. 티셔츠를 갖고 싶은 욕망의 딸랑딸랑 칭찬 문자 또는 마음에서 우러난 신랄한 비판 문자. 아, 제가 단짠 문자 중 하나를 골라서 제가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 카카오 TV로 참여하시면 모집이 저희가 그 체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파수들도 원하시면 토요일에 문자로 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짠이 90%인가요? 라고 질문 있고 짜디 짠으로 간다. 단 건 없다. 라고 질문 있고 사실상 공개 처형 아니냐고. 네. 짠 쓴으로 가자고 하신 분 있어요? 예. 아니 네. 짠맛과 쓴맛. 아, 짠맛과 쓴맛. 네네.
근데 여기 지금 작가님이 좀 추려놓은 게 있잖아요. 지금 문자를. 이게 그 사이벌 문자가 조금 더 많은데 이게 그냥 온 비율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좀 칭찬 문자를 좀 채워야겠다 싶어서 어거지로 좀 이렇게 좀 내신 건가요? 비밀이고요. 저 영업 비밀입니다. 아, 비율 조절이야말로 이 방송국에서 가장 중요한. 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안 왔을 것 같은데. 네. 자, 단짠 문자를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사일사님 거 한번 소개해주세요. 전 이름 궁합 소재도 충분히 작가님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말년이 형 만화를 오랫동안 구독해온 독자들은 내성이 생겨서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기 때문에 평범한 내용에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건이 형은 변하지 않았지만 차가운 나라의 독자들이 변한 게 아닐까요? 응원합니다. 아, 이렇게 왔는데요. 이거는 짠 문자죠? 사실상. 사실 이제 매기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배디님이 네. 보셨죠? 이거 이름점 만화. 네네. 평이 아주 안 좋았어요. 아, 네. 아 독자들이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보낸 건가요? 아, 이 취향은 이제 좀 다른 거니까. 네. 아 단척하는 짠 문자라고. 소금맛 사탕. 지금 쭉 보니까 다 그래요. 보니까 지금 급하게 아래도 봤거든요. 네, 제가 하나 보면 8260님 이제 만화가 그나마 좀 정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단 겁니까 짠 겁니까? 이거 짜요. 짠 거죠? 짜고 정상적이라는 뜻이 재미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 같아요. 노잼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아래로 가시면은 네. 소영이 만화에서 너무 귀여워요. 소영 좋아. 이렇게 아이, 보내셨는데 네. 이건 만화, 단맛이네요. 네. 근데 만화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감상평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짜죠? 네. 뭐지? 이건 왜 뽑으셨어요? 작가님은. 이런 것만 온 걸 수도 있고. PCNBJ99님, 세계 최고 대존잘 침착맨 이말년 이병건 소영아빠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서 만화 계속 매일 죽을 때까지 그려주세요. 야채 판 돈으로 열심히 만화 사겠습니다. 제발요. 아, 야채상이신가 봐요? 채소를 파시는 분. 예. 근데 이거 또 딱히 막 감상평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응원의 문자지? 예. 이게 막, 아, 너무 재밌었어요. 뭐 어떤 예. 긍정적인 그 감상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약간 그, 비꼬듯이 얘기하신 건 아니겠죠? 말투가? 아유 세계 최고 대존잘 침착맨 이말년 이병헌 소영아빠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아니 그거는 죽을 때까지 그리세요. 이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배디님이 네. 너무 억진데요 이거는? 아니 그냥 혹시 짠맛인 걸 검증을 해본 겁니다. 배디님의 마음을 여기다 투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 아닌가요? 네, 절대 아니고요. 이상한데. 톤앤매너 지켜달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중립을 좀 지켜주세요. 아 중립이요. 네. 자 다음은요. 땡꼬부리 드셔보심? 가늘고 기다란 중독성 있는 그 맛. 이말년 시리즈 2018이 딱 그래. 여운이 남는 재미와 중독성. 이런 맛은 처음이야. 그리고 가르치고 수장님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충성, 충성. 이렇게 왔네요. 그래요. 시켰었어요? 안 시켰어요. 그리고 이 땡꼬부리는 이제 과자 이름인데, 뭔가 그 만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 네네. 격까지만 계속 말씀하시네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가만 있어봐. 정말 죄송한데 이게 칭찬 문자였네요? 분류된 게? 예. 아, 살벌 문자 따로 있었어요. 심호흡 한번 하고요. 네. 네. 천챙99님 거. 솔직히 웹툰보다 웹툰 댓글이 더 재밌다. 자, 후토크 없이 넘어갈까요? 예. 네, 타격이 좀 있으니까. 재밌네. 온리포 BT님. 재밌다. 재밌긴 하다.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머리에 안 남는다. 이거 칭찬 같은데? 요게 오히려 칭찬인데요? 이게 원래 이말년 씨의 스타일이죠. 지금까지 나온 그 말씀 중에 가장 이게 칭찬이었던 것 같아요. 아, 분류 좀 잘해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그리고 홀홀람 00112님. 말년이 형 결혼하셨다고 은근슬쩍 생활툰 결혼 권장툰으로 장르 갈아타려고 하시는데 원래 이말년 시리즈의 본질은 기승전 와장창 아니었나요? 초심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요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는 이말년 시리즈와 원래 기존에 다른 매체에서 연재했던 이말년 수필을 그 합쳐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한 거라 이렇게 원래 나와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킴킴킴 아이엠킴 님. 팝니다. 한 번도 안 펼쳐 본 이말년 시리즈. 그래요. 중고장터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네요. 네, 인터넷. 아니, 근데 뭐, 중고장터에 만화책이라는 건 원래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너무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가로 올라와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은데. 이걸로 한 주 해도 되겠는데? 아니에요. 예. 뒤 아래 잔뜩 있는데 살벌 문자. 자, 티셔츠 드릴 분들 좀 뽑아주세요. 단짠 합쳐서 한 5개 정도. 소영이 만화에서 너무 귀여워요. 요거. 예. 요거 한 분. 아, 봉영님 하나 드리고 네. 또. 그리고 땡꼬부리 드셔보심. 가늘고 기다란 중독성 있는 그 맛. 김선님. 네. 사실 네. 마음에 드는 분은 없어요. 근데 굳이 5분 골라야 되니까. 네. 재밌긴 하다. 읽고 나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머리 안 납니다. 요 분. 이분 오니포비티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젠 만화가 그나마 좀 정상적이네요. 요 분. 네. 그리고 한 분 남았죠? 네. 아, 다음 주부터는 고르는 건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분량이 이런 걸로 많이 나가네요. 예. 자, 어디 고민하는 점점점을 저희가 방송에 내야 되는데. 요것을 왠지 티셔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요 분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아, 티셔츠 막 푸시네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제 키 같은 분이. 네. 자, 이말년 리미티드 에디션 티셔츠 받고 싶은 분들은 계속해서 칭찬 또는 살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늘 토요일에는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을 받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내실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년이 편한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죠 이번 주는? 제가 하와이 여행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친목도모 형식으로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제가 운전도 좀 했거든요. 아, 하와이에서? 네. 그래서 국제 그 운전면허증 그거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간편하게. 그래서 했는데 한국하고 다른 점이 그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여유가 엄청나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가면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나올 경우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사람 있으면 지나가기 전에 얼른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멀리서 사람이 지나가려고 서 있는 것만 봐도 멈춰요. 멀리서 저 멀리서 발견을 하더라도 그리고 기다려줘요. 한도 끝도 없이.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놀러 와가지고 여유가 있구나, 사람들이. 좀. 놀러 와서는 아니고, 그냥 하와이라는 곳의 어떤 특징 아닐까요? 여유있고, 그런 거. 아, 그러고 보면은, 저, 미국, 어디냐, 애너하임인가? 거기 갔을 때도 기다려줘요, 보행자. 일단 멀리서 멈춰서. 네. 물론 근데 미국도 대도시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교통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운 곳도 많이 있는데 빡빡한 데 가면. 제도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딱히 내세울 만한 수준은 아닌 건 확실하죠. 교통 문화는. 네. 네. 그리고 유럽 같은 데 가면 확실히 교통이 네. 기다려 주는 거. 그리고 보행자 우선 이런 거는 네. 훨씬 더 앞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문화에 너무 심취해 가지고 네. 저도 자연스럽게 운전할 때 기다려 주게 되더라고요. 그게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네. 멀리서 사람 보면은 이제 지나가라고 하고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아 이제 좀 마음이 평온해져서 한국에 딱 왔죠. 바로 돌변. 맞아. 기다려주면 한두 끝도 없어요. 네. 아 속보 이말년 심각한 사대주의라고 보내신 분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뒤에서 빵빵 장난 아님. 한국에서는 맞습니다. 한국법대로 해야 됩니다. 네. 바로 지나가야 돼요. 네. 이게 그리고 아니 딴 걸 떠나서 그 교통 재교육 같은 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왜냐면 횡단보도 사거리 같은 데서 횡단보도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죠? 아니 일단 횡단보도가 나타나면은 네. 일단 서야 되잖아요. 아, 그리고 보통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도 예. 사람이 횡단보도에 들어서려는 모습이 보이면 예. 왕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그분이 네. 좀 지나칠 수 있게 멈춰야 되는 건데 그게 목동이 특히 그래요. 목동은 횡단보도에 신호 없는 곳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차는 사람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기 전에 그 닿기 전에 차가 먼저 지나가면은 그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네. 경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횡단보도를 사람이 건널 때 뒤를 바로 지나가 버리죠 차가. 예, 네. 막 그리고 안절부절해요. 차가 막
막 1mm씩 막 움직이면서 막, 막 안절부절 막 가고 싶어가지고. 그게 느껴져요. 막 멀리서 예. 봐도. 예.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서면 예. 사람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라서. 예. 예. 좀 아쉽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비를 베푼다는 느낌이 네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 이만년 표창 봤더니 모범 시민 코스프레 한다고. 재밌고. 아, 아무튼. 흔한 반도의 운전병 호세라고 보내신 분이 있는데, 저 얘기입니까? 자, 아무튼,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죠. 교통문화는. 근데 또, 그, 우리나라보다 더 지옥인 나라를 갔다 오면, 네. 우리나라 오면, 와, 이렇게 쾌적했구나. 네. 수도 있어요. 거기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요. 예. 예, 진짜 그야말로.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 먹어야 되고, 자기 차선은 자기가 챙겨야 돼요. 맞아요. 아무도 그 보장 안 해줘요. 네. 잠깐만.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리빙 포인트. 오늘의 리빙 포인트는? 네. 운전하다가 사람이 보이면 멈추는 것이 좋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어. 볼 때 악셀라이더를 밟으면 안 좋다. 악셀라이더가 뭡니까? 예? 악셀레이터. 예. 그냥 엑셀로 하죠.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가속 페달. 악셀라레이더. 죄송합니다. 네. 아, 아무튼 아 그럼 이만년은. 네. 넘어가죠. 자, 아, 시간이 굉장히 금방 흘러갔네요. 자, 고민 상담소 여러분 고민을 어떻게? 바로 가죠. 정말. 쭉쭉 가죠. 오늘 네 개 하셔야 돼서 말씀을 좀 줄이셔야 돼요. 일본섬 다녀온 거 아니냐고. 하와이는 일본세가 강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많고 약간 상류층 일본인들 많고 되게 많아요. 일본 한국 사람들도 상류층 꽤 되고 일본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일본 관광객도 엄청 많고 가깝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저만 보면 일본말을 해요. 사람들이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달라고 일본말로. 왜요?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아. 저한테 사진을 같이 찍자가 아니라 사진 찍어달라는 거죠. 찍어달라는 거죠. 아, 찍어달라는 거죠. 스미마셍 이렇게 해서 도저. 아마 콘니치와 이래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전 일본말도 한국 그 영어도 다 못 알아듣거든요. 특히 하와이 쉐라통 하면 일본 사람들밖에 없어요. 진짜. 7시야? 예. 자, 고민 상담소 여러분 고민을 어떻게? 금방 흘러갔네요. 자.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죄송합니다. 2부에 여러분 고민을 확실하게 좀 빨리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보행자를 유리구슬처럼 대하자는 의미에서 여자친구의 유리구슬 듣고 2부에 뵙죠. 구슬치기 하라고 싶은데 보행자 컬링 갈게요. 해성재 10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1부에 저희가 고민을 하나도 못 만나보고 잡설만 했는데 티셔츠 주는 것 때문에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5552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남자인데요. 얼마 전 우연히 여동생이 집에서 입는 통이 넓은 고무줄 치마를 입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신세계였어요. 그 뒤로는 어떤 바지를 입어도 다 불편하더라고요. 사회생활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집에서만큼은 치마를 좀 입어도 될까요? 가족들만 이해하면 치마 입는 거 괜찮겠죠? 그림은 치마 입은 제가 늘어진 자세로 TV 보는 그림 그려주세요. 고무줄 치마가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강력하게. 그렇죠? 상상하고 싶지 않고요. 그 서태지 씨도 입지 않았나요? 옛날에? 아 그거는 바지 위에 입은 거 아닌가요? 몰라요 저도. 그거 얘기하는 거죠? 바레를 꿈꾸며때. 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약간 스코틀랜드 느낌? 예. 그 네. 스코틀랜드 그것도 있잖아요. 그. 예. 아 채팅창에 해방감이 장난 아니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하반신 프리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그래요. 스코틀랜드 의상이 약간 그런 게 있죠. 체크 무늬. 그럼 좀 존중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래도 좀 차라리 그걸 추천드립니다. 가운. 가운. 네. 근데 가운은 또 그 느낌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간편하게 딱 벗고 이렇게 하는 느낌보다는 그 좀 뭐랄까 거추장스러워요 가운은 뭔가 무겁고 생각보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네요 채팅창에 네. 엄청 반대할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입어본 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입어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벗고 다니라는 분도 있어요 사실 벗고 다니는 게 제일 맞죠 근데 이제 여동생도 있고 가족들이 아. 좀 있으니까 원래 인류 역사상 치마만 있었고 바지는 없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냉장고 바지 정도로 좀 하면 안 될까요? 냉장고 바지 정도 아주 헐렁한 걸로? 네. 왜냐하면은 보세요 이제 속옷은 있잖아요 그쵸? 하반신에 그 상태에서 치마를 입을 건지 냉장고 바지를 입을 건지만 그 다른 거잖아요 그럼 요 정도의 해방감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행동도 더 편하지 않을까? 치마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좀 하다 보면 그 뭔가 이게 다리가 좀 약간 잘못 배치가 됐을 경우 그 하필이면 또 이제 트렁크를 입었을 때 이게 미묘하게 그 일치되는 부분에서 노출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냉장고 바지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네. 게 있어요. 혼자 살지만 옷 챙겨 입는 이유는 택배를 못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분 있고. 집에서 입는 건데 뭐라고 하신 분 있고 인류 역사는 원피스에서 시작됐다고 하신 분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만 예. 네,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현재를 살고 있지.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가운. 가운. 네. 가운이 있지. 가장 어느 때에도 대처가 돼요. 어지간하면. 가운이 좀 어울리시는데요, 근데? 저요? 네. 아니, 어울리는 이렇게, 건 뭐죠? 그 가운은 좀 그 어깨도 좀 넓고 네. 좀 덩치가 좀 커야지 좀 어울리잖아요. 아니 뭐 그렇지 않아요. 가운이라는 게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냉장고 바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인류 역사 들먹일 거면 그냥 나뭇잎을 준비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최초의 인류의 옷은 사실 나뭇잎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네. 나뭇잎으로 황급히 몸을 가렸다. 뭐 이런. 그 송충이 붙으면 어떡하죠? 나뭇잎에 다. 그건 떼고. 송충이. 예. 예. 자, 채팅창에 어조비는 가운이 안 된다고. 흘러내려요. 제가 그 여행지 갔을 때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입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자꾸 흘러내려요.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오이님에겐 저의 성의를 보인 것 같고요. 아, 집 대신 동굴에서 살면 된다고 하신 분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집, 동굴. 네, 동굴로. 아, 그렇군요. 아, 2408님 거.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한 시간 동안 제 시급보다 못 판 적도 많아요. 우리 사장님이 좋은 분인데 괜히 마음에 걸리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시간도 너무 안 가네요. 장사가 안 되는 할 일 없는 편의점에서 뭘 해야 시간이 빨리 갈까요? 그림은 편의점에서 만화책 보고 있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마음에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만화책으로? 근데 이제 만화책은 이미 보고 있고 만화책은 이제 좀 질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장 정용국이냐고 하신 분 있고 옆 편의점 놀러가 다니라고 하신 분 있고 사실 근처에 있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이랑 친해지면 좋긴 한데 네. 눈치는 많이 보이겠네요. 저 그 대학교 때 이제 알바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편의점 알바를 했거든요. 친구들이. 근데 이제 야간에 편의점 알바를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컴퓨터 오락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그냥 휴대폰 게임을 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서 편의점 문을 잠그고 항상 PC방 위층 PC방으로 갔던 친구가 있어요. 최악이네요. 그러니까 손님은 화장실 간 줄 알고 그냥 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항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진행이 됐던 거예요. 며칠 막 네. 몇 주째. 월급 도둑이네요, 완전히. 근데 직무유기. 그렇게 해서 이제 항의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매출이 없는 거예요. 매출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손님이 안 와도 그 자리가 한 시간에 한 명꼴로 오는 그 편의점이었지만 매출이 아예 없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그 CCTV를 원래 테이블 안 넣고 다니다가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친구가 출근하고 바로 그 위층 PC방으로 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네. 굉장히 난리가 났죠. 그건 정말 최악의 네. 방식이네요. 끔찍하죠. 편의점 매상 걱정하는 척하면서 결국 시간 때우겠다는 사연을 보내신 이분도 네.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카카오TV 방송하면서 알바하면 된다. 뭐든 컨텐츠가 된다. 편의점 알바 라이브. 네. 아, 근데 그거 있어요. 그래요? 실제로 편의점 그 그래요? 네. 그 제가 방송하는 그 플랫폼에서도 하는 분 있고요. 아, 그러면 약간 그 유명한 자키가 되면은 거기 놀러 가는 분들도 꽤 생길 테니까 나쁜 건 아니네요. 그럴 수도 있고 일단 근데 편의점 알바 자체가 손님이 없을 때는 진짜 할 게 없기 때문에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님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기분, 스트리밍을 하는 걸로. 스트리밍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키 뭐라고 해야 돼? 스트리머? 그 과자잖아요. 인터넷 자키 아닙니까? 네. DJ가 디스크 자키 아닙니까? 너무 제가 풀어서 썼네요. 네. 자, 700A님 거. 이번에 취업에 성공한 신입입니다. 첫 직장 생활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제게 학교 선배들이 조언을 해주는데요. 어떤 선배는 무조건 열심히 하고 무조건 도전해서 열심히 하는 인상을 심어줘라. 그래야 이쁨 받는다. 그러고 어떤 선배는 열심히 해봤자 너한테 일만 시키니까 차라리 일을 못하는 척해라. 그래야 회사 생활이 편하다. 라고 하네요. 뭐가 맞는 말이죠? 첫 직장.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게 좋을까요? 그림은 정장을 멋지게 입고 회사 옥상 벤치에서 커피 한잔하며 여유를 부리는 그림 그려주세요. 아, 그럼 이제 그 뭐지? 회사 생활 그 드라마 같은 데서 꼭 나오는 장면이죠. 옥상에서 그 커피 마시는 거. 네. 뭐가 맞는 것일지. 요거는 당연히 후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후자는 그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의 터전을. 채팅창에 정규직이면 아싸가 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중간만 가자 군대에서 배웠다라고 하신 분인데 중간이 사실 또 절묘한 진리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중간인데 중간이 못하는 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는 쪽이잖아요. 중간이면 오히려 이거는 군대에서 써먹으면 그나마 일을 못하는 척하면 안 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인데 이게 요즘 직장을 대하는 신입사원의 자세가 이게 두 가지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정말 그냥 여기서 편하려고 들어왔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전을 보고 나랑 비전이 맞아서 내 꿈의 직장이다.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럼 그 중에 하나, 둘 중에 어딘지를 안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어떤 건 해야겠죠. 네. 그 안 그만두게끔. 아, 세 번 자라고 한 번씩 실수하면 된다고? 아, 그럼 실수를 일부러 해야겠네요. 못하는 척을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열심히 하고 그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처음 하는데 이것까지 계산해서 하면은 그 더 머리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일단 열심히 하고 그때 너무 열심히 했다 싶으면 그때 좀 쉬어가면서 하는 게. 어참 신입이 가리는 것도 많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제 말이요. 배 처장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저희는 근데 직업이 좀 특수하니까 보통 개인의 성취가 개인에게 그대로 이제 느껴지는 것 직종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성취가 그냥 조직 속에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좀 애매하긴 하죠. 제가 한지 모르는 상황. 그렇죠. 그냥 팀의 실적이 돼버리거나 회사의 실적으로 그냥 녹아버리고 나는 일부였다 이러면은 동기부여가 좀 다를 수도 있고. 조별과제 끔찍하죠. 그렇죠. 거의 조별과제 같지. 예. 조별과제는 그래도 나중에 크레딧이라도 올리잖아요. 예. 그 이 직업이 어떤 건지 몰라서 직종마다 이 파회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는 본인이 하면 본인이 어차피 TV에 나오니까 그 뭐 공이 묻히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본인 방송을 하는데 준비가 덜 돼 있거나 그러면 본인이 큰 피해를 스스로 입는 거니까 기회가 없어지고 예, 네, 알아서 다 하게 되죠. 넘어갈까요? 예. 705님이었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Wonderverse, I Feel You. 혼자 있어도 널 지켜 해성재 10 토요일 방송 말년이 편한 상담소입니다. 4442님 거 만나볼까요?
여자친구 어머니께 교제 허락 받을 겸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인상도 더럽고 성격도 싹싹한 스타일이 아니라 첫인상으로 승부를 걸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드리고 이쁨도 받고 싶은데 어떤 행동 지침이 있을지 매너 좋은 배영 상견례 유경험자 말년이 형 해결해 주세요. 그림은 제가 어머니 목마 태워드리고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옆에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는 여친의 모습 그려주세요. 네. 채팅창에 통장 까라라고 얘기하시면 있고 그걸 여기서 왜 묻냐고 하시면 있고 돈이 최고다. 11조. 헤어지면 기뻐하신다. 라고. 화가 단단히 났죠? 아, 네. 씩씩대면서 쓰셨죠? 어머니랑 아바타 소개팅으로 만나자고. 아, 옛날에 유행했던 그. 네. 프로그램 있었죠?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저만의 방법인데, 땡씨 사이드가 있어요. 그 네. 사이트. 거기서 땡씨 사이트에서 땡씨 인사이드 아닙니까? 맞아요. 땡씨 네. 인사이드 그 사이트에서 아재 개그 갤러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잔뜩 있습니다. 진짜로. 아재 개그 마이너 갤러리라고 있어요. 아. 기가 막힌 것들이 잔뜩 올라와 있어요. 아, 그것도 마갤이에요? 네, 마이너 갤러리요. 아직 그래요? 정식 갤러리는 아닌데. 근데 그 대신 좀 업데이트가 좀 느려요. 하루에 하나 올라갈 때도 있고 안 올라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옥 같은 게 이미 아래 많이 나와가지고 안 겹치게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서 한번 몇 개 얻어가셔서 하시면은 아재 개그라는 게 사실은 그 직관적이잖아요.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 몇 발 쏴주시면 그 갤러리에서 이제 뭐 개념글 이런 걸로 올라가는 것들을 좀 네. 골라서 몇 개 머릿속에 넣어놓고 근데 사실 상견례하러 갔는데 네. 초면에 네. 개그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트롤들이 많이 사는 곳은? 막 이러면서 뭐예요? 트롤들이 많이 사는데 몰라요. 저도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뭐야? 제목은 까먹었어요. 네. 자, 장모님 저 연애 썰 하나 풀까요? 뭐 그런 거 이상. 장모님도 아직 아니고 어머님이죠. 어머님이라고 해야 되고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상견례는 아니고 한번 뵙기로 한 거니까 식사자리 같은 거니까 네. 상견례는 이거보다 난이도가 더 높죠. 네. 네. 부드럽게. 우리 부모님, 저쪽 부모님 같이 이게 네. MC를 봐야 되는 거니까. 의외로 먹히는 거 아니에요? 자네 DC 하나 보군! 나 얘 얘기해버렸네. 알고 보니까 어머님이 그 이용자. 아직 그. 네. 매니아. 매일 들어가시는 분. 매일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그. 개주. 그거 내가 쓴 걸세! 막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장모님 고정닉이라고. 네. 거기 창작 개그도 많으니까 가셔가지고 한번 쭉 훑어보세요. 아, 알겠습니다. 자, 갤러리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네. 이말년 씨의 의견에 딴지를 못 걸겠네요. 아, 톡으로 정기적으로 꽃사진 보내드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제 프리토크 찬스인가요? 네. 지금 아무 말이나 해도 그냥 통과되나요? 네네, 지금 제가 설거지할 시간이 없습니다. 임재효님 걸로 넘어가죠. 제가 얼마 전부터 PC방에서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특이한 걸 알아냈어요. 사람들이 볼일을 보고 하나같이 손을 안 닦는다는 사실을요. 수도관이 고장나서 변기물을 내려가는데 손 씻는 세면대에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을 하니까 PC방 키보드가 죄다 더럽게 느껴지는데 제가 결벽증이 있는 걸까요? 사람들이 손을 꼬박꼬박 씻게 할 방법 알려주세요. 그림은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손으로 게임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저는 씻습니다. 저도 씻는 편인데. 예. 아니, 저도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예. 저도 이렇게 만약에 화장실에서 세면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귀찮아서 나올 때도 있죠, 그럼요. 당연히. 예. 근데 이제 비어 있으면 이제. 다들 비웃고 계신데 다들 100%신가 봐요. 100%는 아닙니다. 100%? 실망했다고 하시면. 100%예요. 100% 아니잖아요. 아니 뭐 여기서 저랑 악수하시거나 포옹하실 분 없으시잖아요. 네. 더럽다고 계속 하시는 분. 난 120%인데 라고 하신 분 있고. 120%. 아, 그래요. 아, PC방에서 손 안 씻은 손으로 소라과자 집어먹는 거 극혐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알바 경험자 있으신가 보네요. 소라과자 집어먹는 네. 거. 네. 그리고 햄버거 먹고 그 거기에 있는 그 야채 그 소스 범벅된 거 뚝뚝 흘리고 뚝뚝 잡판에. 네. 아, 진짜 더러운 방송놈들이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아니, 그래도 저는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네. 그 정도면 훌륭하죠. 네. 90% 이상. 10번 중에 9번을 씻으면 그 정도면 네. 엄청 위생적인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 그 논란이 되긴 했지만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나가는 비율 막 촬영하고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촬영하죠? 그 그냥 이제 세면대에다가만 뒷모습으로 예. 촬영을 했던 거죠. 예. 별로 안 높았어요? 예? 별로 안 높았어요. 예. 제가 보기엔 50% 정도였던 것 같고. 예. PC방 남자 화장실 페이퍼 타월 소모가 안 된다고 PC방 알바생분이 후기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페이퍼 타월이 있으면 사실은 씻는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그거 없이 그 핸드 드라이어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정말 귀찮아집니다. 말리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저는 타월이 있어도 바지에다 쓱쓱 닦아요. 그건 왜 그러죠? 네? 그러죠? 그건 별로 깨끗하지 않네요. 그리고 더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손이 더 더러울 것 같아요. 뭐가요? 그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네. 일단 그 소변을 볼 때 접촉이 일어나면 손이 더 더럽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만지니까. 뭐보다? 소변을 보는 어떤 그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씻는 거죠. 손을 씻는 게 지금 주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소변을 굳이 안 보더라도 손이 더 더러우니까 원래 그냥 손은 자주 씻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씻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 않나. 그래요. 채팅창이 지금 난장판이 됐거든요. 상상력을 제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낼까요? 자, 아무튼 배성재 저 볼펜 소독조입니다고 하신 분이 저는 진짜 자주 씻는 편이고 예. 예, 그리고 그냥 가끔 화장실에서 손을 씻기도 해요. 그냥 아,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에 한 번씩 씻는 건 네. 볼일을 보러 가서 나올 때 씻는 거 말고 예, 그냥 자주 갑니다. 손이 그냥 좀 약간 그냥 좀 그냥 그러면 그렇죠. 예, 뭔가 좀 씻을 때가 됐네 이런 느낌. 아 다들 굉장히 위생적인 척들 하시던데. 굉장히 그 예. 남에게는 잣대가 엄청나게 그 빡빡해요. 장난 아니네요. 예. 이게 어쨌든 그 전체적인 집단을 집단에서의 나온 표본이라고 보면은 예. 지금 수백 명 분들이 굉장히 본인들은 99% 이상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티딩의 더러운 노머휴 막 오고 있는데요. 자, 임재현님 것까지 있고요. 그 핸드 드라이어인지 페이퍼 타월인지 그 부분이 네. 굉장히 비율을 많이 조절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노래 아니 그림. 네. 자, 한 번 더 해보죠. 정우현. 아니, 새로 들어가기도 애매해가지고. 그럼 길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얘기하고. 손 안 씻은 얘기를 더 하라고. 충분히 길게 했는데 그죠? 요 부분. 근데 보면은 그 저는 네. 비율을 많이 조절시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예. 그 요즘 화장실에 예. 청소하시는 분들이 예. 그 남녀 화장실 모두 보통은 여성 분이 청소를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 외국은 남자가 하잖아요. 남자 화장실은. 그렇죠.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더라고요. 외국도 그래요? 예, 아닌 데도 봤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것도 좀. 근데 일단 저는 그 오늘도 화장실 갔는데 네. 그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자 네. 그 아주머니 분이. 별로 수치심이 안 느껴지던데요. 왜 그런가? 왜 그러죠?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학습이 돼서 그런가요? 요새는 간판을 세워두는 분들도 많죠. 지금 청소 중이니 잠시만 다른 곳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여주신 분이 있고. 아, 근데 그 간판보다 일단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소변기 앞에서 이제 있을 때 허리를 두드리면서 오세요.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청소할 거를 찾으면서 보통 이렇게 허리를 두드리면서 오시기 때문에 저 간판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럴 수도 있어요. 간판은 일단 그 청소하시는 분이 먼저 들어가 계실 때가 이제 좀 효용성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무슨 건물에 이제 관리인들을 고용하는 분들이 예. 보통 이제 한 분, 한쪽 그 한테만 이제 맡기게 되니까 예. 저는 좀 구별돼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저희가 죄송하니까. 왜죠?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본다는 것이 굉장히 좀 무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다른 분이 있어도 결국은 그건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 그렇긴 한데 이제 넘어갈까요? 네.
늘린 보람이 없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의 그림 가보겠습니다. 저는 치마 입은 자가 늘어진 자세로 TV 보는 그림 그려주세요. 요거 552님 그림으로 하겠습니다. 치마 입은 남자의 모습을 그려주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장실 좀 갔다 올까? 다녀오시죠. 확실히 저주선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손 씻고 올게요. 씻는 편지.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걸로 가다가 상황 보고 내일 오전에 우선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스포를 못 하겠더라고. 뭘? 아, 받을 때 사진. 직선에서 문자 찾는 게 좋은데 그렇지. 게시판에 보면 사진 있는 거 게시판에 꼭 이렇게 보내는 건 방법이 있더라고. 이렇게 다 써줘. 그게 이거 말고 이렇게 쓸 때 다른 색으로 하시네. 이거 기본으로 이렇게 돼서 그냥 이걸로 썼어. 뭐 무슨 색이 돼 있을까요? 갈색이요. 손 냄새 맡아보라고? 물기가 없는데요? 네? 물기가 없는데. 아, 완전히 저는 건조한 스타일입니다. 왜냐면 물기가 균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핸드드라이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합리적 의심. 내가 대표로 깔까? 다 가져가. 이말년 작가의 하와이안 초콜릿입니다. 여러분은 드실 수 없으니 저희가 대표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되게 맛있네. 계속 집어먹게 돼. 맛있어. 맛있는데? 안에 마카다미아. 이거 사탕인가요? 민트야. 트럼프 대통령 그 얼굴 그려진 것도 있었거든요. 이분은 하와이 분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더 크기가 작고 한 대 더 비싸요. 그 트럼프 있는 거는? 어. 실제로 그 초상권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더 비싸고 아니야? 더 양도 적어요. 그림, 그게. 그림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그냥 트럼프 대통령 얼굴만 있는 거 있어요. 그분은 대통령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초상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명인이라서. 감사합니다. 응? 근데 오히려 그 공적 완전 유명한 사람은 있으나, 그래서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지가 보면 네. 노상에 막 이런 거 취재첩 하는 가게 많잖아요. 네. 오바마도 그렇고 엄청 많던데. 불법이죠. 슈퍼마리오도 있고 이러니까. 스파이더맨 말고 그 옆에 오바마 그 대통령 전 대통령 그것도 있었거든요. 전 트럼프를 샀어요. 더 그 뭐지 캐릭터가 더 강해요 뭔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자 이말년의 힐링 툴이 완성됐습니다. 아 이거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그 치마만 입고 하반신만 가린 다리에 털도 많이 난 상체는 벗은 거예요. 정글로. 아... 치마만 입은 거예요. 그리고 쩍벌로 TV 보는 거예요. 지금 소파에 혼자 앉아있네요. 이 소파에 절대 앉고 싶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아 채팅창에 지금 파스 그린 거냐고 질문이는데 네. 여러분 이러고 계시지 않죠? 네. 자 베스타그램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많이 확인해봐요. 보시기 바랍니다. 보긴 봅니까? 네. 보긴 봐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여기는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네. 아, 눈 씻으러 갑니다라고 이오프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더럽네요라고 마성의 안초딩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